신나시라고 가수 한 분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소개 한번 올리겠습니다. 원래 지난 출신이신데 지금 방방곡곡 열심히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우리 주채연 가수님 한번 보실게요. 큰 박수 한번 주시면 멋진 무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오셔서 같이 하시면 선물 드릴지 몰라요. 같이 하세요. 아차명뿐이라고?
반갑습니다. 주채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시간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 춤을 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좋으니까 같이 춤을 춰야 되겠죠? 자, 면민 여러분 박수와 함께 치면 음악이 나옵니다. 우리 한 곡만 더 가자. 아, 정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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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앵콜 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냥 가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웃지 마세요. 아니, 아니 웃지 마세요. 여, 여기 시원해 죽겠는데 거기까지 자, 뜨거운 데 내려가서 왜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자, 우리 엄마들 가까이 가야 더 좋아하시거든요. 예. 우리 왕, 자, 왕, 네. 왕평주 우리 저중에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 박수. 예. 웃지 박수. 마세요. 함께 예. 해보겠습니다. 예. 웃지도 한번. 말고 따지도 말고 즐거운 시간 함께 나눠요. 주채연 가수님, 주채연 가수님, 제가 여기서 보니까 우리 김수찬 씨랑 인기가 버금가네. 그러네요. 이야, 이야. 감사합니다. 아유, 잘해요? 잘해요? 잠깐만요. 네,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이야, 김수찬 씨보다 더 유명한 가수 지난해서 주채연 가수. 박수. 근데. 박수를 이만큼 받고 그냥 가면 또 예의도 아닌 것 같고 자 가만히 있어 와. 아 그래요? 2시 40분이니까 시간이 네. 조금 남아 일단 아~ 야, 잠깐만 근데 네. 네. 근데 가수가 내려가면 뒤에서 도와주는 우리 댄스 하시는 분들은 네. 먼저로 이 떼약볕에 내려가서 또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아 너무 불합리한 것도 네. 시원하다고 네. 여기서 추면 좋잖아 저를 예.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백댄스 아, 오늘 아까서, 전속입니다 예, 예. 계속 아까, 감사해요 아까 와서부터 계속 팬분들 봤죠? 라디야 네. 그다음에 복고댄스 오늘 애쓰시네요 우리 두 분에게도 박수 한번 더 크게 한번 주시고 예. 벌써 이제 분위기가 확 끊고 달아오르는 거 보니까 네. 한 곡 더 하시면 반전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한 곡 해도 될까요?
놀랬어요. 나 놀랬어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다 네. 분위기 좀 띄워놔야 네. 우리 수잔씨 올라오면 난리가 나는 거지, 그지? 예. 그러면, 예.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들 많이 계시니까, 예. 누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한국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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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가수님 뭐 원래 에너지가 넘쳐서 신나시는 분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네. 한국 다음엔 뒤에 분들은 짜증낼 수도 있어. 근데, 우리 안짜 면민분들도 김순찬 씨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박수 한번 주시면 더 신나게 뒤에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한번 더 가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누이도 좋고, 언니도 뭐, 좋고, 엄마도 뭐, 좋고, 누이, 누이. 엄마, 아빠 좋습니다. 자, 누이로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 박수가 없으니까 안 나와. 주채연 화이팅! 화이팅! 예. 근데 우리 김수찬 씨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역시 마음이 굳건하신 것 같아. 선물 준다고 그랬는데 절대 안 나오네. 그때 나오려고. 오로지 김수찬. 좋다. 예. 황기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물이 많으니까, 저한테 남다르게 환영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환호하시는 분, 예, 하이. 그렇게 하면 짜고 한다고 하지. 제가 인사드릴 때 남다르게 저를 환영해 주신 분은 제가 선물 하나 드릴 거예요. 저기 김치 냉장고. 예, 김치 냉장고 선물 드릴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박수 제일 크게 쳐 주시고 환호해 주신 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황기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언니 있나봐. 그래, 언니 있나봐.
저 언니한테 선물 드렸습니다. 저 언니한테 드릴 선물은 딴 거 아니요. 접니다. 아싸. 나 필요 없지? 자, 그 뒤에 엄마 한 분이 서 있어. 똥색 옷 입은 엄마. 일로 오셔. 저 엄마한테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자, 선물하고 화장지 선물 한 통 드릴게. 그래 엄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앞쪽으로 나오시면 가수가 노래할 때 신나서 나와서 춤추시는 건 괜찮은데 저한테 뭐 선물 줘라 뭐 이러면 내가 콧구멍을 팍 굽어버릴 거예요. 내가 그냥. 조금만 협조해 주세요. 우리 안천면민 특히 어르신들 오늘 식사들 다 하셨지요? 식사 못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식사 못 하셨으면 저 뒤쪽 내빈성에 가서 식사하고 오세요. 네, 식사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저도 오늘 음식을 여기 준비한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맛있었죠? 맛있게 잡수신 분들만 박수. 예예예. 예, 예. 너무 맛있어서 저는 국하고 밥하고 두 그릇씩 먹었어요.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우선 우리 안천면이 이런 면민의 날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면민 이런 기념식이 50년 역사를 가진 면은 아주 드뭅니다. 우리 안천면민 여러분들 모두 축하드리면서 박수! 자, 그리고 우리 안천면을 잘 이끌어주고 계신 우리 이정희 안천면장님에게 박수! 자, 그리고 아마 오신 분들, 특히 여기 팬클럽 회원분들도 많이 오셨고 오늘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많은데 대한민국의 군시 행사가 아니고 면 행사를 이렇게 대규모로 거창하게 할 수 있었던 건 우리 면민 여러분들이 잘 면을 이끌어 주신 것도 있지만 면장님 이하 또 특히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 전춘성 우리 진한 군수님에게도 박수! 자, 그리고 의장님 계셔? 의장님. 자, 우리 김민규 진안군의회 의장님에게도 박수! 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진안군의 안천면 어르신들이고요.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는 없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잘 이끌어주셔서 더 살기 좋은 안천면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면민의 날 화합 한마당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초대 가수들이 아주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노래 듣고 싶죠? 내가 노래 하나 하려고 해도 돼요? 해도 되면 박수! 네, 신청곡 하나 주세요. 신청곡 에? 아모르 파티? 에, 아모르 파티 또? 아모르 파티 그리고 안동역에서 두 곡 신청곡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제 노래 풀린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잘 풀리시라고. 자, 풀린에
자기 이리 와봐. 자기 혹시 자녀가 어떻게 돼요? 딸 아들 하나. 딸둘 아들 하나. 이거 흔드는 걸로 봐서는 한 다섯은 나야 되는데. 아유 완전 자동이네. 자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선물을 하나 챙겨드리겠습니다. 면장님, 군수님, 군우의 의장님, 그리고 이렇게 그늘막을 그리고 텐트를 시원하도록 준비하게 한 개인적으로 서원필이라는 분이 있어. 예, 서원필이라는 분한테 여러분 면민 여러분 다 같이 고맙다고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서원필이라는 사람이 우리 정말 여기 안천면을 너무 많이 챙겨요. 자 오늘 축하 공연 첫 번째 순서는 여기 언니들 잠깐만 자 바로 오늘 이분 때문에 서울 각 전국적 많은 분들이 자리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먼 거리에서 팬클 여러분들이 자리를 해주셨어요. 이분 때문에 오셨지만 안천면을 보고 오늘 아마 많이 느끼고 가실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랑쟁이 기쟁이 매주 금요일 오전 아침마당에서 맘껏 끼를 부리는 멋진 가수 김수찬 씨의 무대입니다. 김수찬 씨! 선배님들 많이 나오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꽃을 주시면은 꽃 많이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즐겁고 의미있고 뜻깊은 자리에 김수찬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세계적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좋은 추억 만들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정식으로 올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끼쟁이 프린스찬 김수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멍들어 와주신 우리 찬사랑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하고의 첫 만남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준비한 다음 곡입니다. 주현미 선배님의 첫 정 보내드리겠습니다. 준비한 다음 곡. 몸이 좀 근질근질 하시죠? 네. 춤 춰주실 수 있으시죠? 네.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누나 형님들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흔드실 수 있으시죠? 그늘에 계시니까. 네. 요즘 여자, 요즘 남자. 아주 신나는 곡인데. 여러분들 함께 신나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쓴 줄 알겠어요. 네. 근데 뭐 진환 예전에도 많이 왔었죠. 근데 올해 들어서는 진환 처음 온 것 같아요. 어... 네, 올해 들어서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환영해 주셔서 이 행사가 네. 진환군 행사가 아니고 네. 진환군의 안천면 행사예요. 그건 당연히 알고 왔죠. 알고 왔어? 네네. 나만 쪽팔렸네. 왜? 진환이 사신 그러니까 면민의 날 행사가 이렇게 큰 거 겪어봤어요? 전 한 번도 몰라가지고 저 솔직히 사실 면에 이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배출을 하셨구나 저 생각을 했어요. 아니 안천면이 이게 많지. 네, 그러니까 박수도 많잖아. 박수도 네. 확실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매너도 좋으시고. 아니 매너는 네. 딱이야. 근데 우리 김수찬 씨는 원래 말도 잘했는데 나는 아침마당 MC가 됐다고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네. 걱정을 많이 했거든. 왜요? 아니 아무래도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가 부담가는 프로잖아. 그쵸, 생방송이기도 하고 아침에 하는 프로다 보니까. 근데 약간 부대끼죠. 오히려 김재원 아나운서보다 우리 김수찬 씨가 더 끼를 많이 부려서 너 대단해. 그런 역할이기도 해요 제가. 그럼. 그래서... 근데 이렇게 앞에 계셔도 관계없어요? 뭐 괜찮아요. 뭐, 괜찮아요? 네. 뭐 피부가 그렇게 안 좋은 편은 알았어. 아니라서 써. 네. 안 부담스러우시죠? 네. 근데 괜히 제가 좀 멀리 바라보면은 괜히 콧구멍만 보실까봐.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곡으로 준비한 곡은요, 제가 앞서서 이렇게 선배님들 노래 두 곡 이렇게 연달아서 보내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노래를 제가 작년 한 해 그리고 올해까지 열심히 활동했던 곡을 한 곡 보내드릴까 합니다. 가사가 너무 재밌고 이 노래가 무엇보다도 김수찬의 자작곡입니다. 이럴 때 앞에 나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박수를 쳐주고 해야죠. 네, 제목은 솔직 이별이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가사는 약간 이별에 대한 가사지만 귀여운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 게 안무가 굉장히 쉬워요. 솔직하게 막힘없이. 뒤에 계신 분들은 왜 안 따라하시면 돼요? 시력도 좋은데. 이거 하는데 돈도 안 들잖아요. 좀 해주세요. 솔직하게 선글라스 쓰신 우리 형님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막힘없이 이런 이별 솔직하게.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나는 멜로디와 재밌는 가사가 되어진 솔직 이별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게 즐겨보겠습니다.
예열의 무대 김수찬, 마지막으로 신나게 나팔바지 보내드리고 김수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기분 좋았어요? 예, 예. 우리 어르신들은 뭐 나오고 싶으셔도 아마 앉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보시는 게 그나마 좀 나으실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함께 즐겨주셨고, 자 이번에는 우리 앉아계신 어르신들 여러분들 객석까지 들었다 놨다 들썩들썩하게 하실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49의 안천면민의 날에서 우리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렸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뭐 학교 선생님, 치어리더, 자 지금은 가수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작년에 이어서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방송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여성 3인조 트롯 걸그룹, 여러분 세컨드 무대입니다. 세컨드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덥죠? 이렇게 더운데 김수창 할 때는 나오고 세컨드 할 때 들어가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작년에도 초대해 주시고 연이어 올해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최고 최고 네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신 덕에 현역 강도 나오고 해서 조금 요새 작년보다 나아요. 여러분 저희 노래 술술술 불을 예? 저희 이름 세컨드 세컨드입니다. 세컨드는 제2의 도전이란 뜻이고요. 네. 여러분들 이상한 듯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저희 노래 술술술 들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슬슬 신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즐겨주세요. 즐거우신가요? 즐거우시다면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저희 노래 술술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우군입니다. 앞뒤가 똑같아요. 오현우 뒤집어도 오현우. 자, 우현우 씨 무대 박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인 가수 우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후, 덥네요. 더우시죠? 네. 제 뒤로 이제 신나는 곡이 엄청 많거든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메들리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여기 들어가도 아까 이렇게 들어가도 많이 우연이었어요. 요즘에 그 박지현이라는 친구가 그 남자를 불렀어요. 그 남자 노래가 제 노래예요. 아, 이렇게 한 방도 쳐줄 때도 있더라고요. 아, 우연이 때는 우연이고 메들리로 엮어드릴게요. 자, 즐거운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 나오셔도 돼요. 자, 음악 주세요.
가수분들이 많이 기다리셔서 저는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더 하라고요? 아 그만해 그만해. 왜냐면 아 잠깐만. 아니 이 양반이 작년에는 팁을 쏘더니 올해는 술을 안 드셔서라 팁을 안 쏘네. 진짜요? 아 작년에 나한테 팁 쐈다니까. 빨리 팁 좀 줘요 오빠 빨리. 팁 좀 줘. 아니 왜 팁을 안 쏴? 내가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내가 한번 줄게. 앵콜이에요? 자 우현진 씨한테 앵콜! 나 5만원 받았으니까 앵콜해. 잘했어 오빠. 어, 알았어 그래. 어? 야 아이 뭐 뭘로 해줘요 노래? 신나는 걸로 해야 돼요? 신나는 걸로? 아무거나 해 아무거나 해. 사랑아 사랑아 5만원
아이고 수고했어. 어. 아유. 아유 남이가. 어머. 감사합니다. 오늘 안천면 면민의 날 여기 오려고 어저께 맞춘 옷이에요. 괜찮아요? 엄마 이뻐요 어쩌요? 이뻐요? 이쁘면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고. 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항상 우리 지난 안천면 올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큰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거의 뭐 이 파이팅이 서지호하고 막상막하예요. 오늘 특히나 또 저의 영원한 친구들입니다. 지난 마이걸스 우리 축구단 여러분 같이 오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 이거 말이죠. 이거 저쪽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제 사진을. 네, 저쪽으로 한번 보여줘 우리 객석에. 오케이 한번 보여줘. 야 근데 걔가 내가 맞아요. 예, 네, 여기. 어, 맞아요. 저하고. 예, 같은 사람이에요. 자, 오늘 너무너무 즐겁고, 저거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싶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신나게 노래해드리고 갈게요. 같이 즐겨주실 거죠? 요즘도 많이 사랑받고 있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박수! 제가 그렇게 공연을 많이 다녔지만 두 곡 부르고 앵콜바퀴는 살다 처음이에요. 역시 우리 안천면면 여러분들은 음악성이 아주 뛰어나요. 아주 오늘 마음먹고 놀러 오신 것 같아요. 오늘 그냥 앞에 가수들 쫙 오늘 신나셨어요? 정말요? 오늘 또 끝까지 오늘 또 끝에 저 뒤에 또 어마어마한 분이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완전히 몸 풀어버리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안천면민 여러분, 오늘 면민의 날 제가 오면서 또 따끈따끈한 신곡을 하나 가져왔어요. 오늘 여기서 불러보고 반응이 없다 하면은 바로 접어버려야지. 밀을까? 그리고 면민 여러분들 밀어주셔야 되는데, 그죠? 예, 우리 지난 또 안천면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정말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좀 많이 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안천면을 홍보하는 홍보대사의 마음으로 여기 좀 많이 와보라고 제목도 와봐. 어떻게? 안천면에? 저쪽에 엄마가 안 하셔가지고 한 다섯 명이 안 오게 생겼어요 지금. 안천면에? 그렇지. 요거 아주 여러분들이 팍팍 밀어주셔야 우리 안천면이 더 발전하고 또 서지어도 이 노래가 뜰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자, 밀어주시기 바래요. 요거 잘 해주시면 신나게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안천면 한 명 와봐!
모아치 외쳐주시기 바라겠어요. 안천면에! 안천면 많이 알려지겠죠? 자, 앵콜 한번 갈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신나게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릴 준비 되셨어요? 우리 천막에 계신 우리 면민 여러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날씨가 이렇게 뜨거운데도 끝까지 정말 우리 안천면 면민 여러분들 매너는 최고예요. 이렇게 끝까지 함께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 같이 만세하면서 항상 한번 만세! 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만 들어요!
일이 없어. 일이 없어서 더 놀다 가도 돼요. 박수 한번 주세요, 유정. 나는 이제 여기 오면 우리 집 같아가지고 나 너무 좋아. 앵콜 한번 신나게 한번. 우리 여기 무용단 준비됐어요. 자, 앞으로 입장, 앞으로 입장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가서 예 마지막 신나게 댄스 타임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장, 앞으로 입장, 앞으로 입장. 자,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박수 함성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함성.
와이프를 사랑하는 애처가 중에 애처가입니다. 누구요? 누구? 아이 소리가 작아. 누구? 여러분 국민 가수 태진아 씨의 무대입니다. 태진아 씨.
얘기 아니지. 만나도 만나도 느끼지 안천면민 여러분 한 집도 빠짐없이 다들 부자 되시라고 제가 잘 살 거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들려드릴 노래는 여러분들이 그 조선의 사랑꾼에서 보셨던 노래, 그 노래 제가 옥경이를 위해서 만드는 노래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여러분 박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태진아도 행복합니다. 태진아를 만났는데 옥경이를 못 들으면 태진아를 만났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앵콜곡으로 옥경이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옥경이를 부르시는 것도 좋은데 나는 박수가 이 정도 나올 줄 몰랐어. 아니 이제 이 정도 나오면 더운데 엄청 나오는 거야. 박수 다시 한 번 좀 보내주실래요? 네. 엄청 나와, 엄청 나와. 그러면 노래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인데 우리 저 태진아 선생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선물을 최소한 큰 놈 두 개는 드려야 돼. 그래서 자 지금부터 먼저 리어커 한 분 그리고 김신행장고 한 분 이렇게 선물 쏘겠습니다. 자